자 이제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뛰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허버튼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승진과의 어떤 그 두 빅맨이 골 밑에 있단 말이에요. 움직임도 네. 봐야 되겠고요. 조잭슨 바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힐 치고 들어가서 오른손 네. 성공합니다. 아무래도 높이에서는 제스포트슨이 맞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2, 3쿼터에서는 외국인 선수가 두 명이 뛰기 때문에 빅맨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상당히 그 유리한 건 캐시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리바운드에서는 힐과 하승진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유리한데요. 조잭슨. 네. 조잭슨 선수가 10점 받은 것 같아요. 3포인트 실패. 다시 한번 캐시 제공이요. 다시 한번 허틀. MBC 밀어주는데요. 하승진이 반대로 맞고요. 손표창. 아, 라인 크로스에요. 아, 지금 허버틸 선수가 지금 하승진 선수에게 넘겨주는 찬스 같은데 저것도 주던 버릇 사람이 줘야지 안 주던 사람이면 그 턴오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보시죠. 손교창이 비행기 네. 하승진 줬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하승진 선수가 원스텝으로 인사이드 배스켓 쪽으로 가다 보면은 충분히 바로 골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앞에 수비가 있다면 아무래도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든요. 자. 경기 전에 이제는 선수가 아닌 코치로 벤츠 선수를 지도하게 되는 임지현 코치를 만나봤습니다. 자, 임지현 코치 그러면은 아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에요. 예, 아니 양복 입었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많이 어색하고요. 경장이 이렇게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한 두 경기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선수로 볼 때는 좀 많이 보였거든요. 농구가 이렇게 많이 보이고 전 그랬었는데. 벤치에 앉아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려다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네. 여기만 오면 그래도 항상 감회가 좀 새로운데요. 여기서 또 우승도 했고 또 여기 동료들과 또 같이 많이 호흡을 맞췄던 곳이라서 항상 작년부터 여기 오면은 조금 마음이 조금 설레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이제 상대가 됐으니까 또 철저히 분석해서 또 팀에 좀 도움이 되도록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 제가 뭐 꾸려나가는 건 아니고요. 감독님이 이제 잘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지현 선수가 이 KCC 우승할 때 멤버란 말이 바로 이거예요. 2008, 네. 2009, 2010, 2011. 참 어떻게 보면 KCC에서 오래 뛰고 우승도 많이 했고 또 지금 코치는 오리온에 가서 하고 물론 오리온 구단에 뭐 배려가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뭐 열심히 또 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2000년인가요? SK에서 시작을 해서 KCC에서 이제 오리온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김동욱의 외곽이 림을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KCC 에밋 빠르게 올라갔고요. 에밋 여기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김동욱의 파울. 그니까 이 멤버 구성이라면 하승진 선수 리바운드를 잡아서 아울렛 패스만 빨리 내주게 되면은 에밋 선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앞선을 달려주고 있거든요. 에밋 첫 번째 득점공. 자 이렇게 해서 20대 20 동점. 아직까지는 오늘 잭슨이 조용해요. 자, 두 개 모두 성공. 앞서가는 KCC. 자, 신명호가 수비하는 조잭슨이고요. 제스퍼 정신 정면에서 한 박자 뒤쪽으로 내줬고요. 조잭슨 다시 한번 하지만 걸렸어요. 뒤쪽에서 잭슨 잡아서 24초 샷클락 빨리션 들어갑니다. 자 지금 1쿼터 달리 빅맨이 힐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가운데 자르고 들어가도 또 빅맨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리온이 이걸 그 깨기 위해서는 좀 더 짧게 들어가면서 외곽을 다 살려주는 네.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김태수리 힐에게 힐 돌아서면서 짧았습니다. 문태종 공격코트 넘어왔고요. 돌아서면서 문태종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밋
하승진 봤어요? 약간 멀어요 지금요. 자 지금 뭐 지금 다시 빼주고 다시 잡아야 돼. 아 네. 하승진 들어가네요. 역시 높이의 위력입니다. 참 그 KC 구단 관계자도 하승진 선수의 투혼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던데요. 네. 지금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팀의 연패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연습할 때도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네. 웃었어요. 우태정 막혔고요. 살려냈습니다. 조잭슨 3초 2초 뺏겼어요. 김태술 송교창 에미 김태술 석공성공. 네. 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신명호 선수의 조잭슨의 그 스틸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승현이 걸어줬고요. 지금은 완벽한 노마크. 네. 조잭슨이 하나 뚫어냈습니다. 이 쿼터 들어서 오리온의 첫 득점 나왔고요. 그렇죠. 속여창 여의치 않네요. 시간 이제 별로 없어요. 5초. 에미 돌았고요. 에미 더블 클러치. 여기서 또 파울 얻어냈습니다. 김동호.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에미 선수가 페이트 존에 하승진, 힐 다 모여있어도 안에 치고 들어와서 대충 던져놓기로 하는 그 세컨 리바운드 강점이 있는 케이시거든요. 그렇죠. 참 영리한 선수예요. 저게 이제 외곽 수준 던지게 되면 볼이 외곽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다 페이트 존에 들어가 있는 그 동료들의 리바운드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골 밑에서는 볼이 별로 안 튀기 때문에 강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 승부하는 아드레 에미. 케이시가 홈에서 강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관중들 완전히 광적으로 응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난 기록을 보니까요. 오리온이 이번 시즌도 3승 1패로 전적 상대적 앞서 있는데 전주 원정 5연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KCC는 오리온 상대로 홈에서 5연패 당했다는 거고요. 네. 제스퍼 존슨 3포인트. 자, 액션 타임 KCC. 그러니까 지금 1쿼터도 그렇지만 제스퍼 존슨이 하승진 선수가 수비가 뒤쪽으로 나와서 수비가 지금 앞에 없다 보니까 바로바로 던지네요. 네 그렇죠. 일단 방법이 없는 게 왜냐면 제스퍼 존슨 선수 슛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3점 슈터들의 장점이라는 것은 슛거리가 멀더라도 그날 컨디션이 좋다 보면은 거리에 관계없이 잘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제스퍼 존슨 충분히 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것은 양 팀이 시즌 첫 맞대결이라는 느낌이 맞아요. 그럴 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4라운드까지는 KCC에는 허버트 힐이 아니라 포엘이 있었었고 그렇죠. 포엘과 허버트 힐이 맞 트레이드해서 같이 경기를 갖는 경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죠. 제스퍼 존슨 최근에가 KT였었어요. 네. 그때 16점 4점 올 시즌에는 득점은 약간 좀 내려갔지만 리바운드 비슷하고요. 어시스트가 많습니다. 뭐 워낙 영리한 선수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 동료들이 이제 추사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시스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득점이 좀 떨어지는 원인은 그 오리온에 올 때 그 몸이 안 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 평균 득점보다 더 높은 그런 득점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살은 많이 쪘습니다 전보다. 아까 박상규 캐스터가 얘기했잖아요. 배심을 하는 것 같다고. 거기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상체 두께가요. 보세요. 어휴. 그나마 지금 몸 많이 빠졌어요. 처음에 오리온의 영입에서는 거의 그 뛸 수 없는 아마 그런 그 몸 상태였는데 말이죠. 노련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25대 27 2점 앞서는 KCC. 김태수 들어왔는데요. 뺏겼고요. 허버튼이 잡았습니다. 골밑 네. 성공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승진과 허버튼이 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결국 좀 힘들겠지만 하이로로 쓰게 되면 상당히 공격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김정호 내줬고요. 제스퍼 존슨 치고 들어가면서 왼손으로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참 유연하게 하네요. 손교창 정면에서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승현이 잡아냈습니다. 이럴 때 KCC에서 슈터를 하나 더 규공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용이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조 잭슨 내줬고요. 문태종 걸렸습니다. 하지만 김동 잡았고요. 외곽 이승현 3포인트 안 들어가요. 김동 리바운드. 조 잭슨 아 트래블링 바이레이션 이승현. 이승현 선수 지금 같은 거에서 트래블링 나오는 장면이 가끔 있어요. 거의 트래블링이 요새 많이 나오는 거지 프론트 쪽에서 페네트레이션 할 때 그거 많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나 슛을 쏠까 말까 하다가 페인트 모션 위에 들어갈 때 나와요. 그렇죠. 에밋 에밋 오른손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또 파울. 오늘은 한쪽 사이드에 몰아놓고 지금 그 에밋과 하승진의 그 아직까지 그 투명 게임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네. 자 조금 전 이승현의 트리블링 하나 보시죠. 두 발이 지금 다 뛸 거예요. 네, 다 뛰어졌어요. 말 그대로 지금 중이 축이 되는 말이 없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저희들이 운동할 때는 이 피벗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 불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상당히 그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에밋 자유투 모두 성공. 오늘 2쿼터에는요 에밋이 자유투로만 6점 했습니다. 잭슨 내줬고요. 이승현 발 맞췄고 이승현 3포인트 실패합니다. 박승진이 막아줬어요. 에밋 허버트를 받고요. 골밑 네. 다시 한번 성공합니다. 네. 이 위력은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남들은 에밋 선수가 전부 다 슛 던진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잭슨이 만들어줬고 마무리는 제스퍼 존슨.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농구의 묘미라고 하시죠. 안쪽으로 아무리 신장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저렇게 전술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찬스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스퍼 존슨이 3점 3개 포함해서 벌써 13점이에요. 이번에는 허버튼이 올라와 있고 하승진이 골밑이세요. 아, 들어오는 손교착을 봤는데 패스가 너무 높았습니다. 역시 아무리 전술이 좋다 하더라도 패스할 수 공간이 없거나 너무 한쪽으로 밀집되어 있으면 상당히 그 차승 만들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KCC 공격에 허버트리과 하승준이 누가 로에 있고 누가 하이에 있는 거냐도 차이가 좀 나는 것 네, 같아요. 많이 나죠. 이승현에게 내줬는데요. 존스 잭슨 잡았고요. 김동은 바로 올라갔습니다. 짧아요. 하승진 이제 올라왔고요. 에미 3포인트 짧아. 아, 지금은 리바운드 아예 없는 네. 상황. 김태수이 파울로 하나 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오리온이 득점하는 걸 보게 되면 외곽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다 밖에 빼주는 존슨 선수에게 자세를 만들어주는데 반대로 수비한 입장에서는 주지 말고 안쪽에 그 집어넣더라도 또 빅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막 그런 수비 패턴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스퍼 존슨 바깥으로 또 빼줬고요. 이승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리온의 공격 패턴이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저게 안 들어갔을 때 이것을 KCC가 공격해서 잘 높이를 이용한 그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네. 에밋 빼줬고요. 잘 쓰거든요. 내각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송교창 마무리합니다. 송교창이 좋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 KCC의 외곽 슈팅 안에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저렇게 들어가서 안 들어도 리바운드를 잡을 수가 있고 거기서 시작한 득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5점 차. 이 쿼터 이제 2분 20여 초 남았고요. 조 잭슨 성공합니다. 조 잭슨의 2점. 조승 감독이 작전 타임 하나 요청을 하는 것 같고요. 힐. 자 들어갈래 더 밀고 들어가야 되겠죠.
재민 내줬어요. 송교창 좋아요. 3포인트. 자, 투냐 3냐. 2점이죠. 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라인 밟았네요. 네, 2점을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농구의 기본 원칙에 빠른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물론 오리온도 치고 들어 빼주지만 마찬가지로 캐시도 마찬가지. 지금 전부 다 센터 쪽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 외곽에서는 오픈 찬스를 던질 수 있는 찬스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수경 의원이 KCC의 3점 슈터 괜찮은 사람 한 명이 나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얘기를 그렇죠. 하셨던 건데요. 소위 세계 놀기 좋은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왜냐하면 발만 맞추고 있으면은 그렇죠. 외곽으로만 잘만 스윙만 해주면 찬스가 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오리온의 수비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일단 그 포스 쪽에 집중적으로 수비를 하지 외곽은 놔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슈타가 있으면은 완전 오픈 찬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하승진 허버스윌 누구랑 있던 둘이 다 있던 MEC 폴드가 됐을 때 골 밑으로 한두 발 맞추면은요 거의 골 밑에 오리온의 네다섯 명의 선수가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KCC의 켈링 허버트 힐입니다. 합류 전에 전전에 돼 있었었죠. 그때 이제 KCC의 승률과 합류 후의 승률 확실히 높아졌고요. 무엇보다 이제 하승진이 있었지만 리바운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KCC인데 강해졌어요. 그렇죠. 역시 그 허버트 힐과 포엘의 마트리들은 상당히 윈윈 효과를 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기록적으로 다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 허버트 힐이 만약에 없었던 포엘이 있는 팀은 장식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케이스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허버트 선수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리바운드인데 득점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리바운드의 강점, 제공권이 굉장히 높아진 이런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도 이전 네 번의 맞대결에서는 하승진 허버트 힐이 아니라 하승진 보엘이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하승진과 허버트 힐이 되다 보니까 높이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저 윈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허버트 힐의 가장 단점은 체력적인 면. 거기에 이제 허버트 힐이 들어오면서 하승진 선수까지 벤치에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케이스의 큰 도움, 그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분명히 또 4쿼터 위기의 순간이나 그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MEC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점수 5점 차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리온의 공격. 잭슨. 또 신명호가 수비합니다. 골밑. 터치아웃. 남 공격 시간 6초입니다. 역시 오리온은 그 투맨 게임보다는 페네트레이션 이후에 외곽의 찬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확률이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문태종이 지금 찬스가 별로 안 나요. 아우. 장대서 뺏겼는데요. 아, 여기서 파울 나오네요. 근데 장재석도 골 밑에 잡아가지고 노막 찼으면 마음 놓고 못 올라가는 이유가 힐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음 놓고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재승이요? 최고력이 지금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서 보는 것 같아요. 꼭 저희 와이어 캠 보는 저 위에서 말이죠. 재밌네요. 문태종에게 찬스가 잘 안 나는데요. 잭슨 내가 약간 멀어요. 김동호 돌아가고 스페인 모드 바로 풀렸습니다. 애미 뚫었어요. 골밑. 아, 이야, 참. 그림이에요. 네. 이거는 이렇게 그리라고 해도 그리기 힘들어요. 저런 거는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타고난 것 같아요. 어허. 선천적인 말 그대로 농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질이 있어야지만 네, 그렇죠. 가능하겠죠. 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참 그림도, 좀, 그림도 네. 잘 잡아요. 자, 여기서 아무도 저것이 이제 그 에미 선수가 득점력이지만 또 어시스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걸 쉽게 도와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힐이 있잖아요, 골 밑에. 네. 문태종 오랜만에 던지는데요. 네. 성공합니다. 3포인트 문태종. 그나마 지금 4점, 4점 차인데 오리온이 1쿼터에 3점 2개, 2쿼터에 3개 이 5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점수 비슷하게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2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오리온 공격이 상당히 좀 뻑뻑한 그런 입장인데 지금 멤버 구성이 문태종이 조 잭슨, 제스퍼 존슨, 김동욱 다 3점 슈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공격에 무리만 하지 않으면 차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스 게임이 그만큼 오리온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농구하는 거 이제 동호회 가고도 하는데 문태종 선수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도 느린 그림으로 점프 뛰어서 먼 거리에서 3점 슛은 그 폼을 보니까 너무 닮고 싶어요.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로서는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이걸 보시면 돼요. 선수가 3점을 잘 넣는다 생각하지 말고 네. 이 슛 자세에서 손목의 스냅이 얼만큼 좋냐 네. 그 다음 볼 스핀이 얼마나 좋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그 적중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신체를 보지 마시고 항상 슈타들의 손목을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전 장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무대 선수 그대로 점프 뛰어서 공중에서 그대로 손목 오른손 젖히는 게 너무 멋있어요. 이 손목이 항상 린 쪽으로 손가락이 다섯 개 있으면 세 개가 린 쪽으로 항상 그 곧장 나가게 되면 볼이 똑바로 나갈 수 있는 뭐 계획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슈퍼민 또 양팀 에밋도 그렇지만 무태정수는 정확하게 올라가는데 에밋은 정통적인 어떤 그 슈팅 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그 이제 KBL 농구에 와서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소 인사이드를 너무 집중적으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외곽 샷을 뭐 본인이 의도적으로 많이 그 던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작전 타임 이후에 KCC 공격 이 쿼터도 이제 50초 남았습니다. 에미 쪽 장재석이 수비하고 있고 전태풍 들어와 있고요. 송경창 열렸어요. 사이드 외곽 안 들어갑니다. 참 잘 맞네요. 그렇죠. 거의 뭐 KCC가 오픈 찬스라면 완전 도망쳤거든요. 그렇죠. 에밋 제스퍼스의 내줬고 다시 잡았습니다. 골밑 잘 넣었어요. 어시스트 안 되는 장재석 리바운드 막혔습니다. 넘어졌고요. 험블 누가 잡나요? 뒤에서 에밋이 들렸습니다. 공격권 오리온. 그래도 뭐 장재석 선수가 볼을 놓치긴 했습니다만은 그 골 밑에서의 외국인 선수를 상대로 심쓰는 부분은 심은 장사예요. 자, 이제 7초가 남은 상황인데요. 공격 시간 7초 이후에는 전체 시간이 15.2초니까 8초가 더 남습니다. 파울, 에밋 첫 번째 파울. 이제 KCC는 파울 4개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오리온은 완샷으로 여기서 공격을 끝내야 되겠죠. 그렇죠. 데스퍼런스요. 아, 파울이에요. 에밋의 파울. 에밋이 제스퍼런스를 상당히 수비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웨이트가 네. 이 그 제스퍼 존스 선수 가슴 두께가 아까 박상주 캐스터가 얘기했지만 상당히 두껍거든요. 네. 아, 지금 그림에 나오죠. 그 차이가 상당히 큰데 저렇게 이제 그 제스퍼 존스 선수의 장점이라는 것이 페이드웨이 슛을 상당히 그 능하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 몸으로 한번 툭 치고 나가게 되면 수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제스퍼 존스도 슛폼 참 좋잖아요. 네, 좋죠. 참 가볍게 던져요. 단축의 모든 선도 점수 2점차. 이것은 에밋 선수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던졌어요. 전태풍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2쿼터 타임아웃. 자, 2쿼터에서는 KCC가 2점을 오히려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뭐 2쿼터에서는 아무래도 그 KCC의 높이를 앞세운 공격이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전주 캐시 이지수와 고향 오리온스의 이번 시즌 5라운드 다섯 번째 맞대결 2쿼터까지 함께 하셨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1, 2쿼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